참나, 다들 왜 이래? 이게 다 예쁨. 안녕하세요, 이쌉입니다. 최근 LG에서 그램 시리즈의 10주년 출시를 맞이하며 새롭게 나온 제품 LG의 그램 스타일. 여기서도 LG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콜라보를 기가 막히게 진짜 잘 했습니다. 그게 바로 뉴진스 그램 에디션이죠.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진짜 5만 커뮤니티, 그리고 뉴진스 팬분들께서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LG가 콜라보를 이렇게 잘해? 진짜 이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저 또한 그거를 구입해서 그램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어서 사전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심지어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LG에서 그런 거를 잘 하지 않는데, 원래 사전 예약 페이지 홈브라운드 그렇고 이제 좀 뻗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LG는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스무스했어요. 스무스하게 사전 예약에 실패했다는 뜻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량도 빅버니와 미니버니 모두 합쳐서 200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중고로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이제 번개장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또 이게 대팔렘들 손에 다 있더라고요. 야, 이 나도 못 구하는데 대팔렘들을 어떻게 구했을까. 아무튼 제가 이제 사전 예약에 실패하고 중고로라도 사려고 했었는데 그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전자제품에 한정판을 이 가격 주고 산다고 해서 이제 그간에 일찌감치 포기했고, 한날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보고 어? 이 정도면 도전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오늘 요것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해요. 요것을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먼저 준비물, 가장 중요한 건 홀로그램 시트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2023 그램 스타일을 보더라도 이제 상판에 고릴라 글래스로 되어있고, 그것도 그냥 유리가 아니라 안쪽에 이제 홀로그램 같은 시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반짝이는 무지개 효과 같은 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홀로그램 시트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구입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한 거는 시트지만 한 대략 한 요 정도로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판매자마자 진짜 색상이 미묘하게, 그리고 재질이 조금씩 다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이제 사실 약간 좀 흑우짓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샀는데 여기 보이나요? 이게 무점착 레인보라고 해서 요거는 시트지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해 접착이 안 되는 걸로 샀다.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도전할 것은 LG 그램이야 이미 이제 뭐 고란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요 갤럭시북에 도전을 하려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기계에 붙였을 때 색상도 파악해야 돼요. 네, 확실히 뒷배경이 블랙이다 보니까 이제 좀 불투명해서 색이 묻어나오죠. 그냥 조금 반짝이는 정도. 그리고 이것도 무접착이네. 이것도 무접착인데요. 구입한 거 반 이상이 무접착으로 샀는데. 요건 무접착. 시트지 이렇게 붙이면 이거 봐. 이게 붙이니까 거의 금색처럼 보이죠. 이게 원래 흰색 같은데 붙이면 홀로그램처럼 진짜 색이 잘 표현되는데 블랙 배경이다 보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그래도 색이 좀 더 묻어나는 게 이쁘지 않을까요? 금색? 도전? 아, 이 뭐 성공할지 도전할지 모르겠는데 금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트지 선택은 끝났고요. 이렇게 했을 때 노트북 사이즈에 맞게 좀 잘라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시트지 준비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해줄 뉴진스의 빅버니 그걸로 해줘야 되는데, 갤럭시북에 또 뉴진스 토끼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이번에 갤럭시북3가 잘 왔기 때문에 또 노트북 에디션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그 노트북 에디션에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에디션을 제가 여기서 그려갖고 이제 라인을 따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게 뭐냐, A4용지에 이제 노트북 에디션으로 할 요 이미지 이제 라인을 좀 따왔고요. 요것도 작업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도는 이미지를 찾게 된다면 이러한 라인으로 따져 있는 걸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포토샵에서 대충 따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또 시트지 위에 대고 자르는데 라인이 너무 많고 이제 잔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작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잔선들을 정리했고, 시트지 위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에 여기 라인을 따라 자른 다음에 이제 노트북에 하나하나씩 붙이는 방법으로 한번 작업해 보려고요. 야, 이거 좀 얘가 좀 기대되는데. 마스킹 테이프로 좀 일단 붙여야 돼. 야, 근데 이거 해서 이제 성공했는데 갑자기 노태봉 사장님 연락 와 갖고 자기 한번 보자 했는데 이거 보여주면은 만들어 봅시다. 일단 칼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바닥에 고정시키는 게 좋겠죠. 이것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아니 지금 마스킹 테이프 여기 얼마나 쓰는 거야? 자, 일단 라인을 따기 전에 이거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옛날에 이러한 작업 몇 번 해봤거든요. 컬러를 일단은 좀 새 걸로 바꿔야 돼요.
칼 나를 또 왜 안 부러져? 반대로 해야 되나? 반대로니까 부러졌고요. 요것도 라인을 잡을 때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얼굴 모양에서 여기는 지금 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가이드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몸통부터 해주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선이 좀 많네. 이거 마스킹 테이프 안 되겠다. 이게 조금 움직인다. 이거 나중에 전문적으로 하면 조각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조각칼이 엄청 섬세하게 잘 되거든요. 이게 가위로 자르면은 또 이제 곡선 같은 거 자르기가 좀 힘들단 말이지. 좀 많이 잘리니까 이제 여기 서로서로 이제 둘 다 울어갖고 조금 어렵네. 지금 여기 어깨선만 일단은 하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거 한번 기계에 붙여보자. 이 기계에 어디에 붙일지도 일이네. 그래서 하나 더 프린트했지.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얘는 가위로 해서 가이드 잡는 용도로만. 만약에 부착이 된다면 저는 이제 요런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에 하면 어느 정도 느낌이 맞잖아요. 이게 시트지도 좀 두꺼운 거 하면 힘들 것 같아. 이 떼는 게 더 일이네. 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요렇게 이제 딱 잡고요. 딱 잡고 이제 빼자마자 요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하나씩 쫙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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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어깨선이 약간 요 허리에 걸치시면 제일 낫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떼고. 그럼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 됐다, 됐다, 됐다. 야, 어깨선 하나 만들어졌다. 어깨선 하나. 여기 순서대로 가자. 순서대로. 이게 자르는 건 오히려 더 쉽네요. 붙이는 게 더 어려워요. 자르는 데는 힘이 많이 안 드나요? 네, 이제 최대한 깔끔하게 한 방에 잘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힘을 애매하게 줘서 한 방에 안 잘라내면 덜 깔끔해져요. 자 지금 손가락이 힘들어 한 거 보여요? 힘들어 한 거? 최대한 한 방에 깔끔하게 잘라고 지금 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옆에 옆구리 뗐고. 아 이것도 약간 좀 좋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살짝 여기 선 자르고 여기 대면 되잖아요.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역시 천재. 안 맞네. 한 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여기 요렇게 이제 대고. 오 요 붙으면 안 돼요. 버튼 최대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싹 대고 이제 밀어서 촤악 요렇게 됐어. 야 근데 이게 지금 각도에 따라서 색이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요 카메라로 보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분홍색 같은 느낌 나는데 제 각도에서 보면 금색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청색으로. 아 그래요? 오 그것도 매력있네. 자 이제 요 V라인. 제 옛날에 어릴 때 집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학생 때 핸드폰을 갖고 싶으니까 그 우드락으로 핸드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집에서 엄마가 뭐 하는 짓이냐 그랬는데 그때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의 잘랐고요. 어? 여기 지금 여기 이거 뭐야? 여기서 설마 덜 잘린 건가? 제발요. 아! 끝에 좀 잘렸다. 아 이게 진짜 선이 그래서 얇을수록 더 힘드네요. 잘린 거 다시 좀 더 수술해요. 수술. 자 위치 딱 맞추고 아까와 같은 검법으로 이렇게 붙이고요. 나 반대편에 거. 그치? 어렵다. 어려워. 이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네요. 야 그럴싸하지 않나 이제 슬슬? 뭐야 이거? 좀 지금 위치가 왜 이래? 아 약간 좀 몸만 조금 커지면 되지 않나? 벌크업을. 예, 벌크업.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됐네. 그래서 이렇게 됐구만. 깔끔하게 한번 조절하자. 이게 제 쓰는 게 안 차도 안 되겠어요. 갑자기 이제 벌크업이 안 된 사람은 벌크업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요렇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보자. 이제 어느 정도 또 맞는 것 같으니까. 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다. 아 여기부터 가야 될까? 여기부터 가야 될까? 그나마 좀 직선에 가까운 부분. 이거요? 와 이거 되게 얇다. 큰일 났어. 자르긴 했거든요. 이렇게 빅쇼 깔끔하게 잘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붙였을 때 되나 모르겠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만 파면 어떨까? 죄송하지만 팔 한쪽 자르고요. 뭐야 수정했는데도 아까 팔이 잘못됐네 좀. 약간 좀 몇 팔만 볼급 하시지 뭐. 이게 완전 정확하게 만들 수 없어. 내가 뭐 레이저도 아니고. 맞춘 상태에서 가이드로 된 다음에 살짝 떼면서 요렇게
깔끔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 이제 어느 정도 실루엣이 잡혀가. 이게 완성에 가까워지니까 더 재밌네. 뭔가 그림이 보이잖아요. 대표님, 전자기기 리뷰가 재밌으세요? 아니면 이런 헛짓거리들이 재밌으세요? 둘 다 재밌긴 한데요. 근데 보통 이게 더 즐겁긴 해요. 뭔가 남들이 안 한 거 하잖아. 전 그게 좀 재밌어. 그러면 네. 애플워치 4포로 갈 때랑 이거랑은 뭐가 재밌으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제 둘 다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강도로만 따지자면 애플워치가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 걔는 아예 재질을 벗겨가고 4포로 갈아갖고 만드는 거고, 얘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약간 좀 쉬운 버전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약간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그걸 내가 하면 그 만드는 과정이 재밌는 거. 그게 DIY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고 나면은 힘들어. 두 번 다시는 약간 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우고 싹, 목 라인 닦고요. 네, 여기 넥 라인. 자, 기준점 잡기도 어렵고요. 자, 이제 어려운 작업 갑니다. 여기 오른쪽 라인. 자, 인코스로 먼저 가겠습니다. 인코스로. 아니, 나 손가락 진짜 아파. 야, 요 손가락 좀 이상 보여요. 약간 어렸을 때 깜지 많이 쓰면 생기는 그런 감각 비슷한. 깜지가 뭐예요? 별로 글 막 엄청 많이 쓴다. 그렇죠. 그 느낌이죠. 요즘은 근데 그렇게 글 안 쓰지 않을까요? 키보드 치러 하지 않나? 지금 하시면서 칼질하는 게 더 어렵나요? 시트지 떼는 게 더 어렵나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시트지 떼는 게 더 어려웠는데 이제는 약간 좀 데미지가 누적돼 갖고 손도 아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뭐야 겹쳤다. 아, 약간 좀 오차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겹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붙이게 된다면. 아, 처음에 이거 약간 살짝 내릴 거 밑에 거. 아씨, 잘렸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얇은 거는 몇 번 뗐다 붙였다 하면 힘들어. 핀셋 같은 거 드릴까요? 있어요? 장비를 지금 주시면 어떡해요? 약간.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이제 초보치고는 이제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까지 붙이고요. 근데 이제 큰 건 다 했다. 이제 굵직한 거는 다 해갖고.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진작에 주시지 왜 이걸 왜 이제 알려줘요? 아, 근데 이게 떼질려나? 이게 너무 작아갖고. 와, 이거 진작에 어떤 느낌이야? 옛날에 그 바늘에 실렀는 거 아세요?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좋고. 이게 작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나마 눈썹이 좀 쉽네. 이제 눈썹은 좀 크니까 붙이기 쉬운데, 와, 이게 눈이 어렵네. 눈이 어려워. 그쪽 눈은 주름 때문에 특히 빡세네요. 네, 여기 더 이게 저렴한가? 그나마 주름은 좀 잡았는데. 일단 이까지 했고. 와, 진짜 완성 거의 다 되어가지 않아요? 이제 보이네요. 네, 이제 모습이 좀 보여요. 머리 하면 진짜 비슷할 것 같아. 야, 이제 진짜 끝이 보이니까 지금 약간 좀 기대 중. 안돼 잠깐만, 안돼 제발. 이거 오히려 더 크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거 솔직히 진짜 감으로 해야 되네. 이게 안 돼, 이거. 대충 정도 느낌 하고 옆에 있는 귀.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완성했습니다. 바로 갤럭시 부 노템은 에디션. 어때요? 약간 실루엣이 보이긴 하나요? 사실 이게 그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웬 사람이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퀄리티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노트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알아볼 것 같은 이제 노트북 에디션. 근데 네, 코랑 입이 좀 가까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선수 이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갤럭시 북으로 이제 노트북 에디션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빅버니 하나 미리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LG 그램 스타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와, 이거는 진짜 미쳤는데? 이거 봐.
와, 멀리서 보면 순정 같아 보일 정도. 딱 지금 이제 저도 작업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만약 이러한 작업을 한다면 어두운 노트북에서 홀로그램 시트지를 했을 때는 내가 이제 배경색이 어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색이나 청색 같은 이러한 이제 색이 조금 더 진하기 때문에 홀로그램의 느낌이 많이 살지 않는데, 만약 이제 흰색이나 다른 데 한다면 얘는 진짜 진짜가다, 그죠? 나중에 이거 떼고 그냥 빅본으로 바꿔야겠는데? 결국 제가 오늘은 약간 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노트북 에디션 그리고 빅버니 유진스 에디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유진스 에디션을 구입했으면 이런 작업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런 이제 유진스 에디션 정말 잘 만든 그런 에디션을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 끝나자마자 번개장터 그 크림 이런 데 막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마 이제 LG에서는 이런 에디션 판매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전자기기에 대한 에디션도 조금 문화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저는 이제 옷 같은 거야 에디션이나 한정판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가치가 이제 오래 지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자기기는 더더욱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톰브라운 에디션도 구입해봤고 뭐 페이커 에디션이라든지 스타워즈 에디션들 진짜 수많은 에디션을 많이 구입했는데 전자기기는 소장하려고 놔두잖아요. 1년만 지나도 이제 기기 자체가 구형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만이라도 저는 이제 좀 에디션에 대한 문화가 조금 더 이제 정상적인 문화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유진스 에디션은 약간 좀 꼬신 부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미개봉으로 막 판매가 되었는데 실제로 배송을 받았을 때 이제 기사님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박스를 깎다 보니까 개봉인데 미개봉인 듯한 그런 이제 제품들을 다시 팔기도 하고, 유진스 에디션 얘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번개장터에 한 450만원 500만원 이렇게 뛰었는데 갤럭시북 평가 좋자마자 아마 이제 유진스 에디션에 대한 중고가도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나중에는 이러한 에디션을 팔게 된다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기업들이 좀 이제 고려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오늘은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실제로도 만약에 이제 손재주가 좋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거예요. 지금 요 이제 빅버니 요거 따라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초보라서 이제 조금 선이 있기는 한데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같이 보이고, 이 뭐 노트북 에디션도 봐요. 옛날에 그 펑크하는 것처럼 언제 또 유행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더 귀여운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것도 그럴싸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 이건 진짜 유진스 그램 에디션 같아.